대추 사양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대추 사양차 원조 탕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대추 한 대를 실을 제거하고 물 다섯 대에 달여 즙을 만들어 생강즙과 꿀을 같이 골고루 섞어 은그릇에 넣고 농도가 적당하도록 버무려 사양을 조금 넣고 보관한다. 매번 잔에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을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. 이렇게 되어 이 지방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대추 한 대를 실을 제거하고 물 다섯 대에 달여 즙을 만든다. 2. 대추즙에 생강즙과 꿀을 섞어 은그릇에 넣고 사양을 조금 넣어 보관한다. 3. 대추즙 한 숟가락을 끓는 물에 희석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은그릇이 필요합니다.